여러분, 생생주택 리포터 김민솔입니다. 오늘은요, 남원시 신정동에 위치한 남원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에 제가 나와봤는데요. 직접 나와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매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원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는 지금 남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7년 만에 신규 아파트예요. 그래서 생활, 교육, 교통 그 어떤 것 하나 놓친 부분이 없습니다. 먼저 교육 부분으로는요, 인근 5km 이내에 성원고, 남원여고, 하늘중, 용성초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군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면으로는 인근 KTX, 남원역 쾌속광역교통망과 그리고 서문로와 남문로가 확장이 돼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대요. 뿐만 아니고 남원시 최초로 45인승 통학버스까지 마련돼 있어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면으로는요, 저희 부근에 보금산과 광치천이 있어서 쾌적한 자연환경 누리실 수가 있고요. 가까운 곳에 광안루원까지 있어서 저희가 힐링 에코단지라고도 불린대요. 정말 더 좋아지고 있는 시내 교통환경, 그리고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청정 자연, 강한 명당의 기운까지 품은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원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의 단지 보용도를 소개해드릴 오개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가 7년 만에 신규 아파트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입지 환경이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네. 입지 환경이 좀 어때요? 입지 환경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 단지 인근에 17번 국도와 24번 국도 및 그리고 KTX 남원역이 인접해 있어서 사통팔달의 쾌속교통망은 물론 그리고 이마트와 친화골 공설시장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의 범어산과 광지천의 우수한 자연환경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토그란데 네. 퍼스트시티만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희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는 이제 타사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이고 있고요. 먼저 백삼동에 제공되는 커뮤니티 시설로는 우리 아이들의 놀이 공간인 트램폴린이 제공되는 퀴즈 플레이존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입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오토 라운지를 비롯해서 이제 친인척분들 방문 시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 원룸형 게스트하우스 총 3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게스트하우스까지?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백사동에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타사에서 볼 수 없었던 조깅 트랙이 마련이 되어 있는 멀티 피트니스 센터와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요가와 이제 에어로빅 등을 겸할 수 있는 GX룸 등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형 빨래를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코인 세탁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 주차장에는 단지 내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차량을 청소해 보실 수가 있는 셀프 클린 존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에서도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키즈존부터 셀프 세차존까지 엄청난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특장점이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단지 내 수변 공원과 단지 내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에서도 사계절의 푸르름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하 주차 공간은 남원에서는 최초로 이제 선보이는 1.45:1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포함해서 이제 경차형을 제외하고도 2.5m에서 2.6m까지 더 확장돼 주차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대형 운전 차량분들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네. 저희는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쵸. 네.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에어 샤워 시스템까지. 에어 샤워 시스템은 공동 현관 1층과 지하층에는 총 41개소가 제공됨으로써 더욱더 쾌적한 단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장점이 무수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차별화된 특화 설계 시스템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저희 오토그랜드 버스 시스템만의 차별화된 특허 시스템은 이노베이션존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동해 볼까요? 네. 네. 네,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오토그란데 퍼스트 시티만의 차별화된 특허 시스템을 알아보러 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보시면 업그레이드 된 단열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2014년도 기준의 단열재예요. 2014년도는 9cm의 단열재를 사용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오토그란데 시티에서는 19cm, 두 배 이상 더 넓어진 단열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단열 효과라던가 그리고 결로 및 곰팡이 방지에 더욱더 효율적인 단열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또 단열 효과예요. 단열 효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내 온기 유지하고 실내에 냉기를 차단해주는 겨울철 난방 효율을 더 높여주는 고기밀성 단열 창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여기 한번더 보실게요. 태양광 모듈이라고 적혀있죠. 태양광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세대관리비와 공용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단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 안쪽으로 네.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시스템을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패스 시스템은 네. 이제 입주자와 소수자가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 호출과 공동 현관문이 열리는 아주 차별화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레스 에어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에어 시스템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제습기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프레시 에어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네. 무인택배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무인택배 시스템은 지하층에 이제 무인택배함이 설치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재 시에도 택배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 택배 기사님과의 대면 접촉 없이 택배 수령이 가능한 무인택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저희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는 지금 남원시에서 7년 만에 이제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로서 보다 더 차별화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원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의 단지 보용도와 차별화된 특장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진짜 퍼스트시티가 차별화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삶의 질이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이제 내부 모듈이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